오늘은 무슨 시승차 타지? 야호! 자. 잡았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와, 나 이렇게 큰 차를, 너무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아니,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주차선에 그 앞바퀴가 다 삐져나오더라고요. 잘 돼도 그 정도로 큰 차인데요. 지금 일단 차에 타긴 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깜빡이를 켜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뒷차들이 달아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크잖아, 탱크 같잖아. 그러니까 뒷차들이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알아서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시는 어떤 이점이 있다. 사실은 이런 차를 몰면서는 저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안위에 대한 조심보다는 우리 도로에 계신 다른 동료 운전자분들을 위한 조심이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몸집으로, 이 육중한 차체로 저는 살아남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하면은 다른 차를 너무 큰 위험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조심 아무튼 타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는 GLC의 시에라를 드디어 타고 갑니다. 우와. 아, 이런 픽업트럭을 이런 도심에서 지금 타고 있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제가 픽업트럭을 안 타본 건 아니에요. 옛날에 쌍용 렉스턴 칸도 타봤었고 작년 가을쯤에는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트럭으로 오프로드를 달려보기도 했었고 나름 픽업에 대한 경험치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러니까 이 픽업트럭 자체를 타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다만 제가 무서운 게 뭐였냐면 너무 크다는 거? 제가 탔던 차 중에 가장 큰 차 중에 하나가 타호거든요, 타호. 진짜 엄청난 큰,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트래버스 이런 대형 SUV보다도 훨씬 큰 차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할 때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버스를 타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 승용차의 느낌이 아니었는데 타호가 전장이 한 5,300mm 대예요.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MC의 시에라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으로서 이 차량은 5,890mm입니다. 그러니까 약 5.9m잖아요? 그러니까 약 6m 가까운 진짜 엄청난 크기의 차인 거예요. 근데 딱 기분이 좋은 거는 그 크기만큼의 프리미엄한 느낌들이 이 차에 좀 묻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만 딱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차체, 바디감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강성이 좋은 딱 그 풀프레임 바디에 강한 인상이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뼈대가 굵고 그 뼈대가 상당히 두텁고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차를 탔을 때 안심이 되는 건 있어요. 큰 만큼 나를 지켜도 주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잘생기긴 한 것 같아. 제가 이 차가 딱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너무 커가지고 그때도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도로에 나와보니까 진짜 옆에 차들이 귀여워. 막 심지어 옆에 막 현대 막 포터 이런 거 지나가거든요. 아, 귀여워 귀여워. 내가 더 길거든. 그리고 이제 외관 자체도 차가 가뜩이나 크고 긴데 디자인도 크고 길어 보이게끔 나왔어요. 일단 전면부에 정말 대담한 이 그릴 자체가 상당히 눈길을 끌죠. 방패막처럼 그릴이 크롬으로 완전 덮여져 있다 보니까 정말 강해 보이고 비싸 보입니다. 이 차의 외관 자체가 일반적인 공도에서 보는 차와는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거 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딱 봤을 때는 휠이 일단 22인치가 빡 들어가 있는데 와, 이 픽업트럭 뒤쪽에 적재함 위에 뚜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화물차의 느낌이 나면서도 미국의 어떤 그 넓은 중부도시 뭐 서부 이런 데를 달려줘야 될 것 같은 아무튼 그런 인상으로 후면부는 상대적으로 단정하게 나와있지만 램프부는 역시 사이즈감이 꽤 있기 때문에 큰 차라는 인상을 또 더해주는 요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 휠을 사이즈 업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G바겐 같은 차를 보면은 진짜 크고 강하잖아요. 딱 각져가지고. 근데 그런 차의 휠 사이즈를 튠업한 분을 봤어요. 근데 정말 큰 사이즈로. 와, 그랬더니 이 차의 그 본세가 달라지던데? 왠지 요렇게 각지고 큰 이 GMC Sierra도 역시 이 측면부의 휠 사이즈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전체적인 중압감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사실 이 차를 탈 때 약간 걱정되는 거는 아 외관 멋있고 큰 거 알겠는데 탔을 때 이거 주행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제일 난관이 뭐냐면 올라타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게 차가 전고도 높기 때문에 화물차잖아. 그러니까 이게 타려면은 뭐 손잡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절실한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죠? 요거 잡고서는 차를 탈 수도 있고 확 올라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문을 딱 열었을 때 사이드 스텝이 쑥 내려오면서 타기 수월하게 좀 도와줍니다. 타고 나서는 일단 시트 포지션을 제가 최대한 최상위로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탔을 때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야각이 완전히 광활하진 않아요. 시트 포지션이 벌써 보세요. 헤드룸 굉장히 많이 남죠. 이게 지금 최상으로 제가 올렸는데도 제 몸 대비 이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뭔가 확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여전히 제 시야에 이 보닛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시야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누리기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좌우의 사이드 미러를 이제 볼 때나 와 이 차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커. 지금 주행을 좀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건데 이 룸미러 같은 경우는 약간 시야각이 답답합니다. 그 폭 자체가 좀 더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 비싸고 큰 차에서 그냥 냅두지 않았던 거지. 보시면 자 이렇게 시야각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는 딱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바로 카메라 미러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화질이 좋아. 그래서 뒤에 진짜 차가 뭐가 오고 있는지 차종까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불편함을 좀 덜실 수 있어요. 물론 요거 자체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거는? 너무 깔끔한데 시야각이? 그래서 제가 실내를 탔을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눈이 피로하지 않고 엄청 깔끔하고 선명한 인상을 안겨다 준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딱 실내에 앉았을 때 자, 이 스티어링 휠 너머로 있는 계기판 12.3인치의 넓은 계기판이 풀 H로 나와 있어요. 최신 업데이트 반영이 좀 느린 미국 차에서는 사실 쉽게 만나보는 특성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완전 최신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박수 쳐줄 만하죠. 그런데다가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디스플레이가요 보통 12.3인치잖아 근데 얘는 13.4인치예요 와 크기가 대빵 크고요. 아주 깔끔하고 정말 칭찬할 만한 거는 지금 블루투스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간편하게 애플 카플레이를 바로 연결해서 내비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탔던 차 중에 화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픽업 트럭 너무 큰 차 타고 나 가뜩이나 막 긴장감 막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시야각들이 깔끔하고 선명하니까 이 운전에 있는 두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재미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느낌? 게다가 하나 더 칭찬할 만한 거는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에는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들어가서 나왔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회전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오른쪽으로 살짝 보낼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회전 각도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큰 차이기 때문에 뒤로 후진할 때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후방 카메라가 잘 장착이 되어 있어서 뷰를 360도로 좀 넓게 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꽤 적응하는데 수월하게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와 제가 지금 살짝 이제 주행을 조금 한지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차 승차감 괜찮은데? 그 픽업 트럭이 가진 그 특유의 거친 감성이 있거든요. 시에라에게서 그 감성이 좀 덜 느껴집니다. 자 이 친구 6.2리터 V8 가솔린 엔진 들어가 있어요. 8기통의 자연 흡기 엔진으로 정말
대배기량에서 오는 여유로운 출력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매력이죠. 출력 자체도 400마력이 넘어요. 이 정도 정말 엄청난 무게의 이 육중한 차량을 끌고 나가려면 사실 그 정도 돼야 되죠. 토크 수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넉넉합니다. 63kg 포스미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토크와 출력을 누리면서 좀 여유롭게 주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와, 특히 이렇게 살짝 지금도 살짝 저회전에서 약간 중속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들리는 사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운드가 너무 좋아. 그 엔진 회전수가 이렇게 돌아가는 아, 그 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정말 많은 그 행정이 막 되게 다단화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주는 사운드가 들려요. 물론 좀 거친 것도 있죠.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룽 하고 엔진이 팍 소리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좀 쌍남자 같은 특유의 좀 센 사운드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좀 그르렁 그르렁 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차의 전체적인 감성과 잘 맞기도 하고 거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여전히 정말 남자다운 막 그런 아주 강한 느낌이 든다라는 게 이 차의 저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앉았을 때 사실 승차감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트에 앉았을 때의 느낌, 착석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지금 시에라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좋아. 시트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차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픽업 트럭을 몇 차례 걸쳐서 다른 차종을 타봤을 때 솔직히 이 차를 오래 장거리로 타는 거는 무리가 있겠다 라고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와, 처음으로 이 GMC의 시에라는 장거리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정도로 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약간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딱 이렇게 올렸을 때 아, 이게 차가 발을 올렸을 때 바로 앞으로 뻗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 차가 터보차저 엔진 차량이었으면 그 과급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파워가 정상에 도달해가지고 과급기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기까지 걸리는 그 지연되는 시간 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터보래 그런 게 있으면 엑셀 제가 바로 올리고 차를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일단 당장은 안 나갔다가 한 1초, 2초 정도 뒤에 얘가 나가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렉 현상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일부 차종들은. 근데 아, 역시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이렇게 큰 차로 움직이면서 내가 딱 엑셀에 바로 올렸을 때 차가 앞으로 바로 나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주행의 재미를 더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차 타보시면은 밟자마자 잘 나가네? 밟자마자 잘 나가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차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앞차 뒷차와의 차간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갑자기 고속도로 상황이 뭐 굉장히 수월해져가지고 내가 막 밟았어. 근데 갑자기 또 뭔가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속도를 사람들이 줄여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확 냈다가 갑자기 줄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가 만약에 터보 차저가 있었으면 확 냈을 때 속도가 뒤에 늦게 반응이 오고 그 줄이면은 또 바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도로에 혼선도 줄 거고 사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대배기량이 들어가면서 아주 딱 바로 빠릿빠릿하게 반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딱 타기에 재밌으면서도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로 느껴지네요. 이 차가 차는 정말 가장 큰 축에 속하지만 타호랑 대비했을 때는 무게는 더 가벼워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적재 공간 다 날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저는 약간 차가 뜨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가 사실 좀 걱정됐어요. 근데 노면의 접지력이 계속 우수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가 가볍거나 뜬다라는 느낌은 뭐 전혀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주행감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만족스럽습니다. 재밌네요. 이 차를 정말 메인카로 운행하기에는 사실 너무 크다는 거? 그게 계속 드는 그 어떤 중압감의 요소이기는 했는데요. 근데 차 자체의 승차감이나 주행감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행을 하시다가 이 차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전방 후방 이제 충돌 같은 것들을 방지를 좀 잘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차가 앞에 뭔가 사물이 닿으려고 하거나 뒤에 그런 충돌이 감지되거나 할 때는 이 시트를 통해서 진동을 다 느끼게 해줍니다. 요거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정신 차리고 아 조심해야지 할 수 있어. 그런 피드백이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족스럽고, 또 요 차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나온 차이기 때문에 이 미국 차 중에서도 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도 다 적용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선 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상등이 나와 있는 물리 버튼 쪽에 가장 가까이에 나와 있어서 언제든 켜고 끄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핸들 좌측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누르시고 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제동이 지금 켜진 상태고요. 보시면 이렇게 창에 크게 떠 있고 속도를 제가 지금 계속 올려보고 있거든요. 꽤나 안정감 있게 또 잘 가줍니다. 아쉬운 거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서 계속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 차가 상당히 그래도 빠듯하게 자연흡기 엔진의 그 대배기량에서 오는 반응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브레이킹을 할 때는 브레이킹도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밀리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가 실제로 밀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제동 거리를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제동을 하지 않으시면 이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 제동 거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차가 워낙 크니까 요 점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 속도 이렇게 냈을 때 파워풀하다. 파워가 느껴집니다. 파워가. 자, 제동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제동의 끝 잔여감이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의외로.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지만. 근데 얘가 부드럽지 않았다면 아마 충격이 좀 많이 앞뒤로 덜컹했을 텐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자 이렇게 타보니까 아 참 이거 참 저는 여러분 제가 작은 차를 진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큰 차의 매력은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나를 이 차가 굉장히 아주 아주 운동 많이 한 막 그런 바디빌더로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내 체력이 뭔가 되게 강해진 느낌? 그런 에너지가 좀 확실히 큰 차를 타면 느껴져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픽업 트럭을 진짜로 매력적으로 느끼실 분들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 저 넓은 데크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일단 적재 공간에 실을 수 있는 무게만 900kg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최백서영 같은 사람이 한 20명. 그런데다가 이제 그 데크를 통해서 우리는 차박, 캠핑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특히나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도 너무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자연으로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 차와 함께 좀 힐링하는 시간 갖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 차의 데크 공간에 정말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가 딱 실립니다. 물론 이제 숏박스보다는 좀 더 길이를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지만 충분히 오토바이 같은 거 바이크를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상당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뒤쪽에 보시면 히치 리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장치. 그래서 실제로 이 차는 내 차가 이렇게 크고 강한 만큼 다른 애들도 끌 수가 있죠. 뭐 카라반도 끌 수가 있고. 근데 견인력이 거의 제가 볼 때 지상 최강입니다. 예전에 제가 타호 타면서 실제로 뒤에 카라반 끌고 견인도 해봤거든요. 그때 타호가 최대 견인력이 한 3.4톤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400kg을 싣고 달릴 수 있는데 실제로 되더라고. 3톤 가까이 되는 카라반을 끌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요 3,945kg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3.9톤, 약 4톤에 해당하는 무게를 끌고 주행을 할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보다 더 강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캠핑카를 뭐 끄시거나 용도가 정말 확실히 이 차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우는 너무 매력적인 차라는 게 타보니까 더 느껴집니다. 승차감이 일단 되게 좋고, 가격이 중요한데, 차가 사실 그 계속 말씀드리는 쉐보레 풀사이즈 SUV 타호나 아니면 더 고급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차량과 플랫폼을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너무 비싼 차이기 때문에, 타호도 작년 초에 이맘때쯤 출시했을 때 시작가가 9,300만 원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픽업 트럭인데다가 GMC라는 새로운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량이고, GMC는 전체 다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차값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예요. 달러 인상률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또 금리가 워낙 높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당연히 저는 이 차의 출시가가 9,500을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9,330만 원에 어쨌든 출시가를 맞췄습니다. 요거는 이 GMC가 시에라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좀 팔아보고 싶다는 확실히 강한 의지가 저는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의 어쨌든 1억에 육박하는 차는 맞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저렴한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이 탔을 때 전체적인 승차감과 이 차의 외관, 실내, 매무새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아주 아주 매력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노면의 요철이 굉장히 심한 구간에서 엉덩이로 이게 진동을 막아주거나 이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게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아, 오늘도 아무튼 이렇게 굉장한 도전을 해봤네요. 내 생에 또 이렇게 큰 차를 탈 일이 또 올까 싶은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큰 차를 타는 재미 저와 함께 오늘 같이 누려보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GMC가 앞으로 출시할 차들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허머 EV. 아, 나 이런 차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이런 GMC가 앞으로 한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질 차량들도 차봤어요. 놓치지 않고 다 팔로우업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